재테크.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냐? 지식이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빈입비인 부입부.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목이 지식의 빈입비인 부입부 정도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아는 얘기긴 한데, 돈이 돈을 벌고 뭐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생산수단이 돼가지고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뭐 자산이랑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에 필요할 때쓸수 있는 돈, 총알. 예. 돈이 이제 말 그대로 자본인 거고, 자산은 이제 좀더 넓은 의미로서 어떤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채무의 담보가 될수 있는 재산들을 뭐 일컫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시장성, 그 다음에 몇 퍼센트의 어떤 시장을 가져갔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 평가가 된다. 약간 이런 이렇게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들까지 좀더 고려되는 부분들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돈도 돈이 돈을 번다고 많이 있는 사람 더 많이 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계속 벌고,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금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장. 번 만큼 쓰게 되고 막.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점점 심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좀 이거를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환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가 자산의 빈익빈 부익부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스노우볼 이펙트 있잖아요. 조그만 걸 굴리면은 뭐이 정도 커지겠지만, 이만한 걸 굴리면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잣돈이라 그러죠. 기초 자금을 모으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좀 필요로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뭐 1억, 2억 모으려고 하면 뭐 그렇잖아요. 뭐 얼마를 적으면 몇년 해서 그거 갖고 뭘 사고 뭘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지식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기본적으로 벌려면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지식이라는 건 사실 머릿속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내가 책몇권딱 갖고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서 파면은 시간을 압축시켜가지고 나보다 5년, 10년 먼저 공부한 사람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소득세 같은 것도 안 내잖아요, 지식은. 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은 따르겠지만, 사실 뭐 지식이 많으면 점점 더 많아지지, 이걸 또 따로 뭐 소득을 공제하고, 아니야, 뭐 세금을 더 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왜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를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이 지식 자체가 돈으로 환산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돈으로 환산된다. 제가 이제 일전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전 진짜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흙수저 중에 히읗으로 태어나서, 일단은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서포트를 거의 다못 받고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요. 막 유학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졸업했다 그러면 와돈 많겠네. 왜냐면 유학 준비하는 데부터 벌써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때 당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제가 20대 중반 때 아는 이제 그 교수님 분이랑 이렇게 같이 뭘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너는 몇 살이네?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니? 제가 그때 이제 티칭 같은 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근데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나이 때는 머리에 있는 걸 빼서 남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나이 때는 머리에 계속 주워 담아야 될 때라고. 그래서 이 계속 주워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30대, 40대 때 돈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네가 벌써부터 이러고 다니면은, 물론 지금이야 당장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더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인생을 바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들 중에.
그래서 지금 나이에 이제 돌이켜보면 뭐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뭐 친구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바꿔서,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팔아서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자는 어떤 과거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이것들이 커져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 커져나가는 그 힘으로 돈을 벌어서, 돈을 바꿔서, 그 지식을 돈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사회의 부품으로서 이제 일단 모두 합의하고 있는 지식들을 내가 갖고 있고 그것들을 바꾸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설계사무소를 들어갔어요. 그럼 설계사무소를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나한테 원하는 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고 가서 배우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갖춰야 되는 기초 지식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이제 부품이 되는 거죠. 부품. 부품이 돼서 그만큼 희소성도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몸값을 받지는 못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이렇게 있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계속 가지를 쳐서 계속 지식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거 여기서 나오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니까, 저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빈익빈 구익부, 내가 이만큼 지식 갖고 있으면 점점 더 이 지식의 그 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히 지식은 이 머릿속에 돌아서 다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지 않죠. 내가 집중해갖고 그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10명의 설계사무소의 사람들이 10명의 도면을 쳐. 이렇게 도면을 막 친단 말이에요. 다 도면을 다 기본적으로 치니까. 근데 나는 도면을 치면서 그 논리를 갖고 예를 들면 BIM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가져와서 그것도 덧붙여가지고 기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방법론들을 새로 공부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은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뭐예요? 10명,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에서 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닌데,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비례해서 항상 돈이 많이 그 비례해서 벌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떤 평균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뭐 그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냐 후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칼로 두고 자르듯이 잘라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족이긴 하지만 말 잘한다고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식을 또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똑똑해 보이고 말 잘하고, 물론 이제 이것들 잘 포장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높은 값어치로 나의 지식을 바꾸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여튼 요약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타입의 친구들,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뭐 돈 벌고 아파트 사고 재테크 하고 모르겠어요. 여튼 뭐 매스컴이나 뭐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세뇌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주장으로 뭐 그런 것들에 막 되게 열을 올리면서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테크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10년, 그 다음에 대학 다니면서 뭐 한 5년, 6년, 그쵸?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페션에서도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를 잘 활용해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더 크게, 더 부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돈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남들 다 재테크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고, 교육에 투자하는 거고, 나의 미래의 어떤 그 사회에 들어갈 때 사회 엔트리 레벨 있잖아요. 그 엔트리 레벨을 바꾸는 데 투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재테크 막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떤 지식이라는 어떤 큰 어떤 삶의 무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레벨업을 시키는 거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20대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춤추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쭉 하면서 남들보다 20대 때는 좀 많이 치고 나갈 수 있었죠. 왜냐면 일을 빨리 시작했으니까. 근데 30대 되고 나서는 완전 스탑했거든요. 스탑하고 공부하는 데쭉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창 벌때전 공부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 그만큼 더 뒤처질 거 아니에요. 저막 공부하고 오히려 학원 다니면서 돈 쓰고 있을 때 걔네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꾸준히 계속 벌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심리적인 압박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취직하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거기 지식에 투자를 하고 내가 항상 그 두터운 층이 있잖아요. 그 두터운 층을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지식들을 갖고 있을 때 사회에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값어치로 저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1년 벌은 거를 남들이 2년, 3년 번걸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어떤 지식, 그렇다고 좋은 학교를 가라, 뭐 자격증을 따라, 뭐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알고 내가 사회에서 필요되는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익부 사이클을 만들어서 계속 창출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 크기를, 부피를 더 키워 나가자, 이런 게 어떤 포인트인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거, 일단 돈은 벌어야겠죠. 돈을 버는데 무엇보다 이제 투자를 할때 어떤 주식, 아파트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난 이거는 자신 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것들 중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게 특정 사이클이 넘어가면 이것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사이클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쪽에 투자하는 게, 특별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리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한 말은 많은데, 물론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좀 짧게 재테크,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냐? 지식이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냥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 때 내가 워낙 했던 부분이니까, 내가 아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있으니까 내 분야에서는 살짝 그냥 전문가들이랑 이야기해도 지식들이 다 걸쳐요. 걸려요, 이 나의 어떤 그 지식의 그물망에. 왜냐면 내 그물망이 충분히 크니까. 그럼 이게 더 커져, 더 커져. 예? 그 다음에 결국엔 그걸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사이클들을 안 치는 분들은 그쪽으로 계속 가시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MIT에서 일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MIT가 뭐야? MIT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부터 여러 가지 친구들 그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30대, 40대 되면은 자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왜냐면 걔가 나니까, 나의 익스텐션이니까. 남들한테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뭐 좋게 해야 좋게 남들한테, 물론 이제 잘 되면 좋은 거죠, 자기 자식이.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해서 아니까. 대부분이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좋은 부모 밑에는, 교육 많이 받은 부모 밑에는 교육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떠나서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이거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앞에 미래에 어떤 나를 찾을지.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악의 구조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밥을 준 곳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부분에 더 포커스해서 더 많은 그 씨앗을 뿌려놨냐가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 흙수저들 가진 게 없잖아요. 돈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물리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노력해서 될수 있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 이건 포인트인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